타인을 쫓아리 판단하지 않고 더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과학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김승섭이고요. 오늘 차별, 낙인, 소수자의 몸, 그리고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책에 대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나누는 게 낯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이런 수많은 것들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바꾸어내고 보다 나은 인간의 지식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과학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별과 낙인 역시 그런 비과학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가 다른 인간을 보다 온전히 인간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재미있게 차분하게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68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인 엘리엇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루 전날인 4월 4일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 엘리엇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모두 백인인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이 거대한 사건을, 인종차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살해당했던 그 사건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얘들아, 흑인 아이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야. 한번 해보지 않으련? 아이들은 예,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답을 하지요. 제인 엘리엇은 칠판으로 다가가 멜라닌이라고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눈 색깔이 다른 것들은 다 이 멜라닌 색소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 더 보태지요.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 사람이 똑똑하고 아니고 훌륭하고 아니고가 다르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눈 빛깔을 보면은 갈색 눈과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검은색 스카프를 받아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의 목에다가 감아주도록 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누가 파란 눈을 가졌는지 갈색 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서 제인 엘리엇 선생님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였어요. 새로 만들어진 정글 짐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뭐 이거는 부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더 큰 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만 쉬는 시간을 5분 더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5분 더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을까요?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끼리,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끼리 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못하게 해요. 눈치채셨나요? 이것은 1960년대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정책을 교실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변화합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우월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된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리더십을 보이고 학업 능력이 좋아졌고요. 그렇지 않았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점점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곱셈을 틀리지 않았던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곱셈을 틀린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죠. 뭐가 어렵니?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갈색 눈을 가진 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파란 눈을 갖고 있는데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인 엘리엇 선생님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파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인 엘리엇도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지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엘리엇 선생님이 갈색 눈을 가졌다면 벌써 교장 선생님이었을걸?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실험이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엘리엇은 엄청난 비난에 휩싸입니다. 첫 번째 비난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10살밖에 안 된 백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실험을 할 수 있냐. 엘리엇은 이런 말에 굴하지 않죠. 10살 된 백인 아이들의 연약한 자아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흑인 아이들이 평생 겪는 차별에 대해서 왜 그리 무지하냐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의 실험이 유명해질수록 엘리엇은 학교에서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엘리엇과 멀어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실제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실험이었지만 인종차별로 유명해졌고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엇은 꾸준히 이 실험을 계속해갑니다. 훗날 미국 최고의 토크쇼였던 오프라 인프리 쇼에도 이 실험을 가지고 출연해서 청중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처음 얼마 동안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나다고 특권을 부여하면서 실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아 선생님이 알고 보니 잘못 알고 있었네. 알고 보니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난 것이었어. 그래서 정글짐도 쉬는 시간을 5분 더 갖는 것도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주도록 하자. 그러고 지켜봤더니 한번 피해자가 됐었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기득권이 되어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좀 더 조심하더라는. 아, 엘리엇 선생님의 깨달음은 그런 거였죠.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엘리엇 선생님은 살아계시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분이 하는 실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종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인종 얘기를 하면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면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단하고 확실한 범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인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다지 단단하지 않은, 실제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범주입니다. 골프 황제로 알려졌던 타이거 우즈는 한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인종을 지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캐블레시안이다. 처음 듣는 단어지요. 다름 아닌 타이거 우즈가 만든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타이거 우즈의 인종을 살펴보면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는 4분의 1이 흑인이었고 4분의 1이 타이인이었고 4분의 1이 중국인이었고 8분의 1이 백인이고 8분의 1이 미국 토착 인디언, 토착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피부색을 두고서 그는 흑인이다, 흑인 골퍼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이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는 유럽계 백인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두고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흑인과 백인의 구분 혹은 인종 간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임의적인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논문 한 편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이언스지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king race out of genetics. 어떤 뜻인 것 같나요? 다름 아닌 유전학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인종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보통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땅에서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사람들은 유전자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집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비슷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 차이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전자에 따른 군집으로 만든 집단들과 우리가 피부색이나 여타 행정적인 카테고리로 쓰는 인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전학 연구에 있어서도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여러 인종에 대한 여러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편견들은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를 지배하면서 백인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진화된 인종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재한 그런 주장들을 널리 퍼뜨렸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재화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그런 편견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학자 한 명을 소개해 볼게요. 그의 이름은 사무엘 조지 모튼입니다. 미국의 해부학자였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두뇌 크기가 클수록 그들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더 진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찰에 따라
흑인이 백인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두뇌가 더 크다, 두개골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무엘 조지 모튼의 연구는 가짜 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백인의 경우는 성인, 덩치가 큰 사람들의 두개골을 썼다면 흑인들의 경우는 반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의 두개골을 썼던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 내용이 얼마나 튼튼한가 무관하게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필요로 했던 이 이념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널리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인종주의 과학 연구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다름 아닌 1851년 논문에서 미국인 의학자가 발표했던 출분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입니다. 한국어로는 출분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드랩토메니아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진단명입니다. 이 진단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사무엘 카트라이트였어요. 이 진단명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훨씬 더 열등하고 독립적인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가장 좋은 것인데 어리석은 흑인 노예들이 노예제가 그들에게 가장 좋다는 걸 모르고 감히 탈출해서 북부로 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정신과 진단명으로 썼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당대에는 이런 진단명으로 자신들이 노예를 착취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노예의 소유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논문은 널리 퍼지고 많이 인용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옛날 이야기 같죠? 과연 그럴까요? 20세기 과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제임스 왓슨입니다. 제임스 왓슨은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인데요. 그가 2007년 영국의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의 정체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능이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제임스 왓슨이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백인이, 미국인이 아프리카인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고 나은 인간이다.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서 제임스 왓슨은 여러 영예들을 뺏기고 언론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사회 이곳저곳에 인종차별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예일대 아동센터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가 한 편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그것은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가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은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그런 거였을까? 라고 되묻는 연구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보시면은 흑인, 백인, 남자, 여자 아이가 평화롭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10분 넘게 계속 보여지고요. 이 앞에는 유아원 선생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저희가 하는 실험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문제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앉아서 문제행동이 보일 때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문제행동을 할 것 같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실은 문제행동을 발견하는 실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행동도 하지 않거든요.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유아원 선생님들의 눈이 이 네 명의 아이 중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문제행동을 발견하기 위해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했던 실험인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지 않게도 흑인 아이였습니다. 여아보다는 남아가 백인보다는 흑인을 보는데 이 모든 걸 합쳐봤을 때 흑인 남자아이에게 가장 많은 시선이 갔던 것이지요. 그런 경험 있나요? 누군가가 내가 혹시 행동을 잘못할 거라고
잘못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혹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시선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5월 달에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캠페인 사회운동이 크게 벌어졌고,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는 무장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서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다가 죽어갔던 장면이에요. 또 대표적인 인종차별, 국가폭력의 장면이죠.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역학을 전공한 보건학자인데요. 저희 분야에서 이와 관련해 나온 중요한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에서는 뭘 봤냐면,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주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사례가 있었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에 의한 흑인 사례는 무장한 흑인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본 거예요. 이 논문은 란셋이라고 하는 매우 저명한 학술지에 출판이 되는데요. 핵심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을 때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은 무장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됐을 때는 그 주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의 정신건강은 악화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고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협, 그 자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고요. 의학을 공부했던 제가 인간의 몸과 낙인, 차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20만 년 전에 사자나 맹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금 바늘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거든요. 성욕, 식욕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생명체가 위협을 느꼈을 때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몸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엘로스테틱 로드가 올라갑니다.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맹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몸은 다시 돌아오죠. 통각도 돌아오고 아팠던 것도 느껴지고 성욕, 식욕도 돌아오고 심장도 원래대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 상황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몸이 변화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생존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맹수로부터 겨우 피했는데 집 앞에 왔더니 또 맹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심장은 빨리 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도망갔는데 바로 옆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상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뭐가 발생할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화됐다가 돌아오게 되면 생존을 위해 지극히 효과적인 반응이었던 이런 생리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질병들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때리지 않았는데, 맹수가 나를 아직 덮치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위협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차별을 당할지 모른다는,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들이 내 몸 안에서 계속해서 병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만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다른 인종에 대해 적대적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세계 가치조사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스웨덴은 2%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5%고요. 한국은 몇 프로지요? 34%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아요.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기억에 따르면은 미국은 인종별 거주지 분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디에나 살 수 있지만 백인 동네와 흑인 동네가 명백히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5%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이 5%라는 숫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뭐 새벽 2시에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는 아 나는 아시아인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게 싫어라고 말할지언정 대낮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사는 것들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할 줄 아는 진정성과 조금 다를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이 있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말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양에 가까운 사회적 긴장 그런 것들이 저들에게 있는 거 아닐까. 동시에 더욱더 충격인 것은 한국 사회의 이 34%라고 하는 숫자는 거꾸로 그런 긴장의 부재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인종차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긴장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숫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선 그래프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하면은 시간과 공간만 조금 바꾸면은 한국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소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뛰어난 축구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이승우나 기성용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죠. 그들은 뛰어난 축구선수였고 유명한 클럽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언제든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눈을 찢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자 그를 두고서 어떤 골을 넣은 선수라기보다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아나운서의 모멸스러운 발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낙인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차별과 낙인이 나쁘다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차별받지 않기에 기득권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나쁜 거니까. 하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건데 시간과 공간을 모두 넘어서서 모든 면에서 기득권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조선인 학교 앞에 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조선인들은 폭행해도 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그런 언론 보도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에서 일본인이 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다면 제가 위협을 받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갈 거거든요, 끝나고. 근데 같은 말을 일본 극우 세력이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 앞에서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같은 말이어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칼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새로운 개념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1989년 흑인 여성이었던 킴벌리 크랜쇼가 만들어낸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차별을 반대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용 과정에서 흑인을 이만큼 고용해야 되고 여성을 이만큼 고용해야 했던 거예요. 이 법을 기업이 다 지켰어요. 근데 보니까 흑인 남성이 고용이 되고 백인 여성이 고용이 되면서 흑인 여성이었던 이들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약자였던 이들은 어떠한 법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액세스, 수많은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축들이 존재하고 이 축들을 함께 감안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래서 한 인간이 겪는 차별과 낙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수많은 정체성들, 수많은 관계들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교차성 개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언론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은 수많은 편견들을 우리 속에 주입을 시켜요. 밖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쉽게 말하는 외국인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을 어떤 특성 하나로 규정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타인들을 쉽게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동성애자니까, 저 사람은 트랜스젠더니까.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한 존재를 한 단어만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수신학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예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숙이 겪는 차별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트랜스젠더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여러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젠더여서 겪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트랜스젠더이기도 한 해석이 겪는 차별로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는 과학책에 대한 강연이에요. 과학은 차별을 없애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 편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천동설에 맞서 지동설이 만들어질 때,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찾아낼 때 그들의 자세는 그런 거였거든요. 기존에 알려졌던 편견과 또 지배적인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모은 데이터의 근거에서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런 편견에 맞서는 관점들은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생각,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저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성적 지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쉽사리 규정하지 않고 저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저는 열려있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태도가 과학사에서 수많은 발견을 만들어냈던 그런 과학적 사유 방식, 이런 것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의도와 무관하게 종종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온전히 상처를 주지 않는 무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태도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데 있어서 쉽사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면서 조금 덜 상처를 주고 더 함께 살아가는 길들이 과학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실은 조금은 예민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